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구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가족여행 전문가 평가요 단장입니다. 와! 예, 지금 뒤에 벚꽃이 보이시죠? 예, 지금 저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 벚꽃축제 현장에 좀 와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청학동 벚꽃축제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품도 추첨을 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캘리그라피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써서 주신다고 하네요.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께서도 오늘 축제장에 얼씨구.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까? 네. 와, 무료입니까? 네. 와. 여기는 팝콘 체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판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 이건 무료로. 아, 예. 어, 아이들 좋아하겠다. 그렇죠? 행사가 있는데 우리 밴디 댄스를 판매하는 거죠 여기서. 네. 네. 아니, 족발만 그래요. 하나 팔 하나 팔았어. 수익금은 기부하시는 거고요. 네네네네. 네. 예. 그러면. 오늘 판매하러 오신 거죠? 네. 예,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되나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예, 이상 2023 청학동 벚꽃축제장 예, 행사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벚꽃은 조만간 엔딩이 되겠지만요. 용당공원 오셔서 예, 산책도 즐기시면서 예, 즐거운 예, 주말 나들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인천 연수구입니다. 감사합니다.